우리 회사 대표고요. 제가 오늘 어떤 나무를 소개도 좀 해주기면 내가 왔습니다. 아, 나무의 진심인 우리 대표님. 우리 각각 만들 거 원하는 나무 다 있습니다. 자, 따라가시면 됩니다. 오, 저 일꾼 할 때 본 것 같아요. 익숙한 분이세요. 굉장히 부지런하게 하루를 체험해왔어 대표님. 30종이 넘는 고급 원목이 보관된 원목자재 창고입니다. 오늘 뭘 만드실 거예요? 저는 집에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지꽂이요. 휴지꽂이. 오, 너무 나무죠. 비누. 예? 받침대. 아, 여기 다 어디냐? 끝나는데요? 원자재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. 네. 나만 보여드릴까요? 네. 네. 보여주세요. 신기해. 인도네시아, 콜롬비아, 피지 등 세계 각국에서 들여온 원목들. 지금은 수입이 안 되는 귀한 나무부터 가성비 좋은 나무까지 그야말로 없는 것 빼곤 다 있답니다. 여기서 원하는 나무를 골라 목공 DIY를 할 수 있다는데요. 같은 수종이어도 색깔과 나뭇결이 다 달라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. 나무 결 봐봐요. 아, 너무 이게 만드는 거면 진짜 작품 나올 것 같아, 작품. 세워놓은 거는 지금 다 건조하시는 건가 봐요. 그렇죠. 그렇죠. 이걸로 우리가 작품을 만든다는 거잖아, 이걸로. 나무가 주는 안정감과 매력에 푹 빠진 주부들. 근데 이거는 왜 손에 쥐고 다니신데요? 나무 쪼가리를 들고 다니세요. 여기 오니까 이런 것도 만져보고. 그러니까, 맞아. 아, 왜 말이 없으시죠? 오늘 도마 만드실 분, 뭐, 어떤 분이죠? 저요. 도마. 네. 큰 나무 옆에 자투리를 만드는 도마가 오리지널 도마입니다. 아. 월넛이 좋습니다. 아, 월넛. 오늘은 제가 월넛을 내가 보여드릴게요. 아니, 왜 저걸로 해요? 나는 이게 또 마음에 드는, 이게 또 도마. 이기는 오크 나무인데, 네. 오크는 사실 도마도 많이 합니다. 하는데, 오크 나무는 좀 밝아요. 보통 어두운 색깔의 무늬, 월넛을 많이 추첨합니다. 월넛. 또 이렇게 음식도 해보면 색깔도 좀 변할 수도 있고. 그렇죠. 월넛이 보통 많이 하기 때문에. 최근에는 어두운 색 도마를 더 많이 본 것 같아요. 사장님 추천에 따라 도마는 월넛. 너로 정했어. 다른 소품에 어울리는 목재도 얼른 찾아봐야겠죠? 오늘 꿈도 만든다 했죠? 네, 휴지꽂이요. 네, 휴지꽂이 만든다 했잖아요. 아까 받침대 만드신 분 다 누구였죠? 이게 바로 다 내 길입니다. 나무 강도 강하고 가성비 좋고 밝고 좀 나무가 이쁘고 무늬가 이쁘기 때문에 저는 네인트를 추천해드려요. 나무가 천 개든 만 개든 다 틀리지 똑같은 나무는 절대 없습니다. 제일 마음에 드는 나무 어떤 나무 무늬나 뭐 마음에 골라보세요. 같은 네인트리어도 네. 또 살펴보면 다르겠죠. 같은 종이 나무여도 무늬에 따라 느낌이 다른 소품으로 탄생하기에 신중하게 재료를 골라봅니다. 아, 이거 진짜. 어머, 결 잘 나왔다. 이 나무가 결이 이뻐요? 네. 오늘 이 나무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이 큰 나무에서 자투리를 익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만들 수 있는 체험장으로 넘어갑시다. 시원하시네, 사장님.